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진호입니다. 오늘 목요일 히어로모 배틀. 아 미쳤어, 히어로모 배틀이래. 자 오늘 히어로모 배틀 맞네요. 예. 아 순간 럭키 배틀이랑 헷갈려서 순간 머릿속에서 요즘에 럭키 배틀, 히어로모 배틀 뭐 하면서 요즘 자꾸 헷갈리는데, 오늘 여러분들 특별판, 그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판이라고 해야 돼 맞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별판으로 해서 히어로모 배틀 스페셜편 나루토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나루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루토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야 지금 구미 차크라 있잖아요, 차크라 그거고요. 예, 구미용 차크라고 오늘 몬스터도 좀 신박한 몬스터를 좀 갖고 왔어요. 예, 최대한 그래도 신박한 몬스터를 갖고 왔고, 오늘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피가 안 달냐 재미없다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이게 갑바가 빨리 깨집니다. 진짜로 이게 갑바가 빨리 깨지기 때문에 이 갑바가 저는 깨지기 전에 게임의 쇼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피도 조금씩 달고요. 확실히 난이도는 어려우면 해서인지 애들이 좀 빡세더라고요. 자 하여튼 오늘 히어로모 배틀의 스페셜편 나루토 구미호 나루토 대 상대방은요 바로 3대장 원피스의 3대장 키자루, 아카이루, 아오키지 3명입니다 하여튼 오늘 꿀잼으로 한번 진행해보죠. 자 갑니다. 아오키지 선수, 아카이루, 키자루 우리 짱구 선생님, 그리고 아카이누 에이스를 죽인 장로메건, 그리고 아오키지. 자 갑니다. 자 배틀 헛터. 자 선빵을 나루토 선빵. 3대장이 3대장들이 이게 아카이누는 용암이 통할까요 여러분들? 아 이게 아오키지, 너 뭔데 그냥 보기만 하고 있어. 날 무시하는 거야. 날 무시해 줌마. 나 나루토야. 여기 보시면 갑바가 빨리 까지기 때문에 까지기 전에 쇼부를 봐야 됩니다. 얘네는 특성상 한 명씩 때리겠습니다. 난 키자루부터. 키자루 센세이, 키자루 센세이, 빛보다 빠른 키자루 센세이, 키자루 센세이, 키자루 센세이, 키자루 센세이, 키자루 센세이. 덤비시게요? 저는 나루토 구미호예요. 자 일단 키자루 선생님 가둬서 14개 팹니다. 나루토가 당연히 패버리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또 아카이누를, 아카이누 에이스를 죽인 아카이누, 아카이누 좀 죽으세요 아카이누씨. 그러면은 아카이누랑 아오키즈랑 같이 묶거나 아이스 사부, 아이스 가보러. 이것들이 미쳤나 단체로. 단체로 어디 아프세요? 갑바가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갑바가 깨지면 안 된다. 잠시만요, 지금 갑바가 깨질 것 같아. 불안합니다. 갑바 깨지기 전에 세 마리는 기본이죠. 제 컨트롤, 깐트롤이 다시 깐트롤. 이게 깐트롤을 무시하나? 내 깐트롤. 얘는 좀 빠르다. 잠시만요. 이 자식이 깐트롤 삐치기 빠치기 깐트롤. 자 보셨습니까? 나 일단 한 마리씩은 허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오 키즈로 변신할 수 있죠. 까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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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마리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마리씩 일단은 없애주고 새로운 보호대.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 이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합격했어요.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자 일단은 새로운 옷을 입어주고요. 운전면허 합격했군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상 이제 진짜 제대로 업로드할게요. 죄송합니다. 화요일 일요일날 아 화요일 수요일 업로드가 안돼서 제가 정말 지금 죄송하고요. 예 영상 열심히 업로드하겠습니다. 뭐야, 아니 아카이가 늑대를 났어. 어떻게 된거죠? 됐다. 자 갑니다. 라스. 뭐야, 어 왜이래. 아니 지금 니 늑대 때렸다고 나한테. 잠시만
얘네 하나를 때리면 다 같이 움직이네? 아, 나 지금 알았어, 이거는. 아까요? 아까요? 보여줘봐! 기자로 아홉 퀴즈 있는데 다 허져! 어, 역시 3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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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장! 아, 잠시만요. 한 명씩. 한 명씩 쇼봐야 되겠다. 한 명씩. 어, 역시 빈빈염이야. 빈빈염이는 자연계 때문에 통하지가 않냐, 왜? 어, 아홉 퀴즈부터 석방하겠습니다. 야. 아홉 퀴즈 선생. 당신부터 내가 석방해 주죠. 저기 저 님은 안 건드렸거든요? 키자루씨? 왜 가만히 있으세요? 아 왜? 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나 이 형님들 왜 그러세? 나 이게 고기로 맞아 봤어요? 이 밀폐된 고기 이 상스러운 가기 일단 도망가자. 도망가고 한 명씩 데리고 와. 아카누는 과연 마크 요감에 통할지 한번 실험을 해보죠. 자, 마크 루아, 마크 용맹의 아카누나 토할지 루아 들어가. 어이씨 안 들어가? 네 용암이잖아. 용암 열매면서 왜 용암을 피하니? 아 저기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키자루 쌤, 우리 짜구 쌤, 우리 진정합시다. 일단 안수 사부로 뒤치기. 어이씨 세게 센데? 뒤치. 아 저 키자루 쌤 날리시지 마 선생. 센세 진정해 키자로 센센 센세 센세 센세. 어우씨 깜짝이야. 아오키지 센세 당신 또 왜 그러소? 나에게 왜 그러쇼? 왜 그러쇼? 왜 그러쇼? 어 왜 또 나한테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뭘 아 씨 갑바 깨지겠는데 진짜. 잠시만요. 어 한 마리도 상대 아니 한 마리 상대 하기야 이렇게 나이스 현재 시작. 늑대는 저리 가고. 좋아 키자루 센세 당신부터 없어지겠어. 키자루 센세 센빠이 키자루 센빠이 키자루 센빠이 키자루 센빠이. 빛보다 빠른 외모에 내가 빛보다 빠른 손으로 너를 잡지. 아 역시 라인 보셨습니까? 됐고. 근데 큰일 난게 갑바가 좀 깨지냐고요. 이제 아카이누를 과연 용암에 통할지. 자, 과연, 오! 오! 토합니다! 아카우이누! 용암에 토합니다! 좋아! 이상하게 여기서 안, 너는 여기서 마크에서는 그냥 하종족의 인간일 뿐이다! 이거예요, 아카우이누가. 자, 잘 가시고요, 아카우이누씨. 자, 한 마리는 깔끔하게 퇴치. 어이씨, 지금 네 종족을 때렸다고 나한테 이런 얘기냐? 나는, 너 여기서 그냥 하찮은 인간일 뿐이잖아. 용암 열매면 뭐합니까? 이제 하찮은 닌게임일 뿐인데. 좋아요 좋고. 자 키자루도 어 쉣 어, 키자루 아웃키즈 그냥 같이 한번 맞짱 한번 뜨죠. 어? 저 이 대장님께서 어? 이 자식들 말이야 에이스를 죽이면 안되지 인수염이랑. 어? 왜 죽였어? 어? 아니 너는 상관없지만 우리 아카이누 아카이누를 한 10명 선에서 죽이고 싶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일단 갑바가 깨질려. 아니 어 뭐야 나 갑바 깨질려. 오케이 진짜 오케이 역시 빛보다 빠른. 자 키자노 선생 빛보다 빠른 손가락 느껴보셨어요? 빛보다 빠른 손가락 빛보다 빠른 손가락 LT 워프 자 왔다갔다 차 왔다갔다 차. 아 이 새끼가. 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 역시 나루토는 짱짱쌤입니다. 나루토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 자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오늘 스페셜편 여러분들이 하도 나루토 보여주세요 이러길래 제가 일단은 노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하여튼 스페셜편 다음 편부터는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의 시청자 의견을 또 한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의견 많이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진우의 히어로 머펫을 스페셜판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이걸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